때 네. 금방 이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륙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리면서 천천히 걸어나 이렇게 약간 버티면서 버티다가 마지못해 그냥 따라가듯이 이렇게 상체 네. 세우고 가시면서 올리자마자 바로 견제를 좀 하세요. 얘가 빨리 팁이 올라와서 이렇게 되니까 견제를 해서 빨리 펴줄 수 있게 그 다음에 너무 견제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경사밑에 달려 내려간다 이런 생각으로 예 알겠습니다. 일반 비행한테 라이저업을 해주셔야 돼요. 똑같이 네. 이렇게 되고 있으면 올라, 네.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네. 업 해주시고 놓고 견제하고 네. 이거 뛰지 말고 버티다가 얘가 땡겨가면 네. 살살살 걸어나가시면 돼요. 네. 근데 좀 빨라지면 여기는 점프 뛰지 마시고 약간 뛰어내려간다는 식으로 네. 네. 지면에 닿아야 돼요 땅에 네. 저쪽까지 네. 잡았죠? 그쪽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잡혔을 때는 이제 가라고 했어요. 저 구조부터 어느 정도 다 올려주셨나요? 네, 다 올렸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진행합니다. 보트를 왼쪽으로 최대한 가시면 저 버튼, 저 토잉 버튼은 그렇지 왼쪽으로 좀 더 가서 더 붙여주세요. 왼쪽. 바람이 약간 방향이 바뀌었어요. 하나 둘 잘 들리시죠? 예. 맥시멈 한번 해놓은 거예요? 네. 여러분, 버트입니다. 가공기 고장났어. 자, 이쪽 준비 완료됐습니다. 너무 좌측으로 펴있는 거 아닌가요, 글라이더? 괜찮네. 태양이 지금 이게 맞죠? 로테이션. 네. 준비되신 거죠? 고생하십시오. 준비하죠. 아
게 있어, 풀리는 거. 그거부터 풀어야 돼. 저 사이즈그를 보고